전국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모여 기독사립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한국교회의 평화통일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미래 선교 전략으로 떠오른 비즈니스 선교의 발전을 위해 교단의 자립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뉴저지 미랄선교단이 장애인과 후원자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5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국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기독사립학교로 가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 바우처와 임용권 회복 등 다양한 내용이 제시됐는데요. 기독학교들의 사례도 소개되며 기독교 교육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전국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 300여 명이 모여 기독사립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기독사학의 지속을 위해 독립된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사립학교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 정책에 따라 기독교 교육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사립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위해 교육바우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교육바우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며 동시에 학교의 재정적 자율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은 학교로서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또 국가는 직접적으로 사학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러한 힘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성과 함께 기독교 정신을 지킬 방법도 논의됐습니다. 학교들은 기독교 정체성을 세울 방안으로 체플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체플 방식은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숭실대학교는 소그룹 체플을 소개하며 신앙의 멘토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소그룹 체플의 다섯 가지 목표는 우선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을 하고요. 지적인 능력과 인간다운 소양을 함양하고 영적, 심리적 돌봄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독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면서 맞춤형 신앙생활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바우처 등 내용을 국회나 지자체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장정훈입니다. 통일부가 우리 국민 한 명이 북한에 추가 억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3명의 선교사를 비롯해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분단된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의 문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화해와 평화, 평화통일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람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사야 통일이 오고 통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마음의 분단, 몸의 분단, 역사의 분단 극복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축사를 통해 무력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1988년 기독교 에큐메니컬 단체들이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 일명 88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는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회협 화해통일국 남기평 간사는 평화통일을 위해 다음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좋은 교육은 남북의 만남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분단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야기로, 특별히 청년 세대 이야기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가장 좋은 교육은 만나는 거죠.
네, 이게 체험하지 않으면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대강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힘에 의한 평화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남북 나눔 운동 이문식 이사는 한국교회는 현재 남북 냉전 관계를 끝내고 민간 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조언하며 교회가 앞장서서 국제 단체를 중심으로 남북이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부 간에는 굉장히 어려울 때라도 국제 단체나 WCC나 뭐 독일의 어떤 교회들이나 이런 데들이 중심이 돼서 양쪽을 초청해 가지고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오는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될 때 빨리 우리가 국제 연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 공동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유엔에 결의된 대북 제재에 속하지 않는 남북 공동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코로나19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교지를 지키기 위한 선교사들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선교사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며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선교사들의 자립과 선교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카페, 한국어 교실 등 일터 곳곳이 선교지인이들. 가난한 선교 국가에서 현지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을 통해 자립으로 선교를 이어나가는 비즈니스 선교사들입니다. 공개적인 선교가 금지되는 국가나 지역에서도 복음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비즈니스 선교는 미래 선교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선교의 돌파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의 미션이 재조명이 되었고 창의적 접근 지역이나 미정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다시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러한 교단의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자립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선교사들 간의 모임을 넘어 비즈니스 선교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선교사들과 감리회 선교국 또 파송교회 간의 협력으로 운영됩니다. 후원이사회 이사장을 맡게 된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창립예배 설교를 전하며 연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연합의 정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정말 전 세계 가운데 맺혀지는 선교회는 각국에 퍼진 선교 전문가들과 비즈니스 선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의 현지 정착과 재정 자립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선교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립선교회를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립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닌가. 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지속 가능한 선교 모델이 절실해진 현재 후원으로부터 경제 독립을 이뤄야 하는 선교사들에게 비즈니스 선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장애인과 가족, 후원자 등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진행된 디너 행사인데요.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용기를 주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을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이 25일 주일 오후 제19회 미랄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된 미랄 추수감사절 디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단체 대표 등이 모두 자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찬에 이은 2부 행사는 뉴저지 교회협의회 회장 김동건 목사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서 JR 서포트 재단의 김현주 대표가 만 달러의 장학금을 2천 달러씩 총 5명의 미랄 봉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속된 순서로 미랄 친구들의 태권도 시범, 조셉 최의 피아노 연주, 이현민 가족의 바이올린 연주, 미랄 친구들의 레코더 연주가 마련돼 참석한 가족들과 후원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말씀 강사로 초청된 EBS 회장 김권식 박사는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 대표 강원우 목사는 미랄의 새로운 사역인 미랄 마더홈을 설명하고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미랄 마더홈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홀로 되신 홀 사모님, 그리고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집 문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절 행사는 우리가 미랄 마더홈이라고 장애인과 은퇴 시니어 또 은퇴 선교사님들, 홀 사모님들 그리고 미랄 봉사자 3대가 함께 사는 그런 마더홈이 시작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장애인의 어려움, 시니어들의 어려움이 함께 해결되는 귀한 행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1994년에 설립돼 100여 명의 미랄 실행단원과 120여 명의 후원단원 그리고 8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뉴저지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고 사회와 교회에 바로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미랄은 그들에게 꿈을 주고 교육을 하며 그들도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금자리 미랄 장애인 꿈터는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장애인 꿈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며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욕에서 구TV 뉴스 전상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25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진중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진중 세례식에선 훈련병 607명이 세례를 받고 기존 세례자 302명의 기독 장병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침받는 시간을 조국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이날 세례식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장병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세례를 주고 남은 군생활을 신앙으로 이겨내길 기도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한 훈련병은 신선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군생활을 할 때 오늘의 기억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주 금암교회에서 느헤미야 특별저녁기도회가 21일간 진행됐습니다. 느헤미야 특별저녁기도회는 부흥 강사들과 찬양 사역자들의 공연으로 코로나로 지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하면서 교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기도가 터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니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조 목사는 이번에 기도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다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됐다며 영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구TV 호남 전북본부 정예현 본부장은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구TV가 금암교회와 함께 기독교 발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30 엑스포의 체제를 결정하는 투표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낮 1시 반, 한국 시간으로는 밤 9시 반부터 각국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 투표 결과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는 182개 회원국 중 분담금을 납부한 179개국이 참여해 비밀 투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순으로 20분씩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3분의 2인 120표를 확보하면 개최지가 곧바로 확정됩니다. 선두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쟁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고 이탈리아는 멜로니 총리가 파리 총회를 불참하기로 하면서 일찌감치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했습니다. 2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이 권총을 차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우리 측 JSA 경비요원들은 아직 비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1일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맞서 한국이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무효화를 선언하자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무력 군사장비 배치 방침을 밝힌 뒤 이어진 조처입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박경석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장현은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50분께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 불응, 철도안전법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소득이 평균보다 훨씬 낮고 빈곤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 소득은 1,860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평균인 2,873만 원보다 약 1,000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이 중 1인 노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 소득은 43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인 가구는 빈곤율도 47.8%에 달해 전체 가구의 빈곤율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노인층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0.3%에 달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일시 휴전 마지막 날로 예정된 나흘째에 이틀간 휴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나흘간 하마스에서 69명의 인질이 석방된 데 이어 일단 20명이 추가로 석방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가로 팔레스타인인 60명을 풀어주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투 재개 태세를 다지고 있긴 하지만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으라는 전 세계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장 합의가 휴전 장기화의 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7시 시작된 일시 휴전의 종료 시점은 28일 오전 7시에서 오는 30일 오전 7시로 조정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7일 오전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은 물론 국제 항공 및 해상교통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대응에 반대해 안보리 차원의 대북규탄 성명 발표나 결의안 채택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현재 5천 개 이상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도는데 왜 북한의 인공위성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느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러시아 시베리아 최대 도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전쟁에 동원된 남편과 아들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촉구하는 군인 가족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27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징집된 군인 가족들은 텔레그램 채널 집으로 가는 길에 모여 전장에서 1년을 보낸 병사들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21일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려 30만 명을 징집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정할 때까지 복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영웅처럼 싸우고 조국을 위해 진심으로 피를 흘렸다면 이제 가족 품으로 돌아와 다른 이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규슈와 혼슈 서부 광역지자체 8곳에 대만이 무력 공격 등으로 위기에 놓일 경우 대만과 가까운 오키나와 지역 주민과 관광객 12만 명을 수용해달라는 요청을 27일 마쳤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오키나와 서부 사키시마 제도 주민 11만 명과 관광객 1만 명을 규슈 7개 현과 야마구치 현 등으로 대피시킬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북극에 한기가 몰려오면서 당분간 영하권에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를 보이는 등 매우 춥겠는데요. 낮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 수도권 일부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위 속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7도, 광주 9도, 부산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잠시 후 자정을 조금 넘겨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한국과 부산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후발주자로 나선 한국이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초유의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열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